그래가지고 저는 여행 이번에 이제 여행 유튜브 하기 전부터 이제 생각을 했던 것도 제가 여행 다니면서도 진짜 나쁜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런 타입이에요. 근데 그 와중에 운이 좋아. 나쁜 일이 진짜 많이 생기는데 그 와중에 운이 진짜 좋아.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귀인을 만나가지고 막그 귀인분이 나를 엄청 도와주고 막 그런 거.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나는 운이 좋은 타입인가 나쁜 타입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운이 좋은 타입이야. 원래 그냥 평탄하게 여행만 다니면은 유튜브로 이렇게 조회수 빵빵 터지기 힘들어요. 맞잖아요. 남들 다 여행 다니는 거 나도 그냥 똑같이 영상 찍어서 올리면은 특별할 게 없는데 저는 막 누가 시비 걸어주고 와우 고마워 시비를 걸었어? 아 유튜브 대성각이야. 찍어서 올려! 그러면, 조회수 막 50만, 90만 빵빵 터져버려! 그러면, 와! 이게 진짜 좋은 거지. 이게 나쁜 일이 꼭 나쁘게만 끝나지는 않더라고요. 제가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전 가만히 있었어요. 전 그냥 커피만 시킨 것뿐인데, 갑자기 와가지고 나가래! 와우! 고마워! 카메라 내가 그때 들고 가지도 않았어. 그래가지고 못 찍었어요, 그 앞에는. 그리고 갑작스럽게 닥쳐요, 그런 일들이.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야? 그리고 나는 커피나 그냥 마셔야지 했는데 계속 와서 시비를 걸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직원을 불러달라고 한 사이에 이제 정신이 들어서 이 G4 너덜너덜해 이거 잘 다치지도 않는 이 G4로 찍은 게 지금 90만 조회수가 나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나쁜 일이 꼭 나쁘게만 끝나지는 않는다. 나쁜 일이 저한테는 또 좋아요, 유튜브 하니까. 그래가지고 이게 유튜브 하니까 또 좋은 일도 있더라고요. 옛날 같았으면 혼자 쉬익쉬익 대고 친구들한테 말하고 그냥 끝나는데 지금은 나쁜 일이 돈이 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. 이거 어떻게 베트남 다시 갈까? 베트남이 싸우기는 제일 좋거든. 사람들이 싸우는 거 좋아하더라고요. 왜 자꾸 나한테 싸우고 다니냐고 하는데 자기네가 그런 것만 눌렀어. 내거 영상이 백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싸우는 거몇개안 되거든요? 근데 왜 그런 것만 눌러가지고 봐? 그래놓고 왜 자꾸 싸우냐고 물어봐? 자기네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거 눌러서 보는 거야. 그러면서 왜 나한테 올렸냐고? 네가 좋아하니까 올리는 거야. 멍청아. 답답해.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올리지. 안 보면 누가 올리냐? 멍청이. 내가 편집하는데, 한두 시간 쓰는 것도 나는, 시간이 걸리는데. 안 보는 거 그거 시간 걸려가지고 올리면 뭐해? 아무도 안 보는데 바보야? 제가 영상 찍어놓은 건 많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상품 가치가 있는 거를 골라야 되는 건데 그렇다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거 나한테 일어난 일 이런 거 올리는 거죠. 그럼 좋아해. 그래서 올렸어. 근데 왜 싸우니? 뭐 어쩌라고? 그거 누가 보래? 싸우는 거? 멍청아? 어쩌라는 거야? 너네가 그런 거 좋아하니까 내가 몰리지. 니네가 내거뭐 내가 조용하게 여행 조근조근 나긋나긋하고 다니게 그런 여행하는 거 좋아해서 좋아해? 그럼 너 그런 거 올릴게. 그럼 봐. 그럼 90회? 90만에 이렇게 나오면 그런 거 올리지. 근데 싸우는 게 90만에 나와버렸어. 그럼 싸우는 것만 올리겠지. 멍청아. 멍청이 아니야. 죄송해요. 괜히 죄 없는 분들한테 제가 멍청이라고 한것 같아서. 근데 맞잖아요. 안 그래요? 멍청한 것 같아. 왜 그러는 거야? 왜 그런 말을 해? 보지 마. 분명히 저는 여행하는 거또 올리고 그래요. 근데 조회수를 딱 봐봐요. 싸우는 거 50만 회. 그냥 여행하는 거 3만 회. 이래. 10배가 넘게 차이 나버려. 그러면은 내 수입이 얼마나 차이 난다는 거야? 그러면 당연히 싸우는 거 먼저 올리지. 멍청한 거 아니야.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. 근데 싸움을 걸어주면 난 싸우고 그걸 기회를 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건데. 너도 그럼 싸워. 싸운 다음에 유튜브에 올려. 싸우는 거 91만. 그러니까요.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영상 올린 게 10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싸운 거 대충 싸운 거야. 그것도. 솔직히 제가 막 소리지르면서 싸운 것도 아니잖아요. 그냥 나는 할말 하고 그냥 끝낸 건데 그게 뭐라고 91만 회가 나와버렸어. 뭐야,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올린 영상은, 뭐야, 다 묻혀버렸는데? 그거 91만에? 뭐야? 뭐지? 이렇게 되는 거예요.
대충 싸운 건데. 진짜 제대로 각 잡고 한번 싸워볼까? 그래도 언니한테 시비 거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. 맞아요. 근데 저도 누가 저한테 시비 안 걸어줬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 싸움 영상 같은 거 올리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본 사람들이 나처럼 당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 위로도 될 수 있는 거고, 아니면 그런 상황을 만약에 추후에 어떤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거고, 교육적인데? 교육적인데? 어떻게 여행 가가지고 좋기만 해요. 분명히 뭐 돈 진짜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호화 여행 가면은 싸울 일이 없지. 호화 여행 가가지고 패키지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막 리조트, 럭셔리 리조트 이런 데 가면은 싸울 일이 없어. 근데 그런 거 아니면 싸울 일이 많아요. 싸울 일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한번 싸 내가 그런 거 보면은 아 나라면 어떨까 하면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. 그렇게 뭐 교육적인 게 될 수도 있는 거죠. 언니 여행 영상 보면서 맨날 웃고 같이 짜증났다 화내고 또 웃고 반하고 너무 좋아요. 그쵸? 조개 게스트 세는 거 생각지도 못했죠. 저도 그거 그 전날인가? 이렇게 어디 가면 좋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어떤 블로거분이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. 대놓고 이걸 세보라고. 근데 저는 대놓고 세보는 거는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몰래 세봤어요. 몰래 세봤는데 와 숨기더라고요.